우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오늘은 오랜만에,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대만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볼 거예요. 제 채널에 대만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분들께서 이 비디오를 시청해달라고 추천을 해주신 게 있어요.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로고를 보니까 닉 더 리얼이 뭔가 주도하는 뭔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. 뭐 닉 더 리얼이 크루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레이블을 만들었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. 어찌됐든 그 닉 더 리얼 뮤직비디오에 그 붙는 로고가 있어요. Wish You a Good Life인가? 예, 그 로고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건데 닉 더 리얼 말고도 여러 명의 래퍼들이 등장하는 단체곡입니다. 닉 더 리얼, 여기 보니까 Show, BGA가 So What, 이 4명의 래퍼가 참여한 하하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. 이거를 이번 시간에 볼 겁니다. 구글에서 가사를 찾았고 심지어 어떤 분이 영어로 번역된 가사까지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해석을 해보니까 대충 요약하면 그거 같아요. 우리한테 헛소리 하지마,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뿐이야, 약간 이런 거예요. 꼭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한다, 약간 이런 느낌으로 랩을 뱉는 것 같아요. 닉 더 리얼은 잘 알지만 나머지 3명의 래퍼는 제가 잘 몰라요. 어떤 래퍼들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좀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어떤지 좀 경험하는 차원에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닉 더 리얼 쇼 비즈 에이 락 So What이 함께한 하하입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Up, 저 초록색은 닉 더 리얼의 어떤 시그니처 컬러가 됐어요. My music business fucked up 하고 얘기할 때 약간 좀 스와이기 있었어. 오. 되게 영상이 감각적이다. 닉 더 리얼도 비디오를 되게 잘 찍더라고. 아웃풋이 좋아. 암 닌자 터로. 닌자 터로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이들이 어떤 느낌을 구현하는지 약간 알 것 같아. 뭐라는 거야 이거? 오. 이 래퍼 스타일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나 순간 지금 몇 마디 듣고 뭐지? 이랬거든요. 약간 그 영떡 같은 톤도 느껴지면서 좀 거친 느낌도 있고 뭔가 그 정제되지 않은 그냥 막 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헛소리들은 다 닥치라는 거죠. 이 친구가 비즈에이글락이죠. 역시 저 머리를 하면 이렇게 고개를 흔들 때 그 머리가 흩날리는 느낌들이 멋있는 것 같아. 이 래퍼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인기가 있는 래퍼인 것 같더라. So What이죠? 잘한다. Asia Boy. 브라. Fuck the. What's up? 이게 너무 좋다. 스타일리시해졌어.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 닉 더 리얼 걸 처음 찍은 게 뭐였더라? 아이고였나? 올디즈 걸즈였는데 그때보다 더 랩하는 느낌이나 바이브가 더 세련된 것 같아. 응. 오. 오.
What's up? 아 이거 좋다 이거. Are you for real? 你不是跟我说这是 hip hop 吗？这아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수트 입고 있는 풍채 있는 사람이 약간 제작자 같은 느낌인가 봐요. 그래서 야 이게 힙합이야? 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런 것도 약간 힙합이야 라고 얘기했을 땐 약간 조롱의 느낌이 있는가 봐요.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날렸죠. 예, 유튜브라서 검지 손가락을 올렸습니다. 어 재밌네요. 닉 더 리얼은 원래 잘하는 래퍼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나머지 쇼, 비즈 에일락 그리고 소워트 이 래퍼들은 제가 처음 보는데 어 전부 다 스타일이 괜찮았어요. 두 번째 버스 나왔던 래퍼 진짜 마음에 들었고 스타일이 되게 유니크했어요. 마지막에 소워트 그 래퍼는 좀 스타일이 약간 정제되면서도 약간 세련된 느낌인 것 같고 닉 더 리얼의 어떤 심볼 컬러인 그 초록색? 연두색? 그거 있잖아요. 그 느낌을 비디오에 착 살리는 거예요. 요즘은 래퍼들이 그런 게 있어요. 자신만의 심볼 컬러를 만들더라고. 한국에도 초록색을 대표하는 래퍼들이 있어요. 유명한 래퍼들 중에 뭐 제네더 질라 같은 래퍼들이 초록색을 대표하는 래퍼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힙합에서 초록색이라는 색깔이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컬러가 되었고 요즘은 또 보면 주황색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. 심지어 뭐 히트곡 중에는 Orange is the New Black 이라는 노래도 있으니까 랩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와 랩이 별론데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랩 플로우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 다 괜찮은데요? 확실히 닉 더 리얼이 좀 잘하는 래퍼들을 섭외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아요. 이 Wish You Good Life라는 유튜브 채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좀 재밌는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